절대 수행 이병 불타수. 안녕하세요. 골프미시다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. 열심히 긁고 계십니까? 긁어쳐야 돼요. 이병욱 스윙은 절대 스윙이지만 그 절대 스윙은 왜 하는 거예요? 잘 긁어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립은 왜 꽉 잡아요? 긁어치려고 하는 거예요. 골프장 가서 연습 스윙은 왜 해요? 긁어치려고 하는 거예요. 뭐든지 찍어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치는 것도 아니에요. 긁을 줄 알아야 돼요. 공은 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긁다 보면 맞아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뇌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골프 절대로 잘 칠 수 없어요.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치는 분은 좀 더 잘 칠 수 있어요.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합니다.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러 오는 분들이 계시면 그립을 잘 손대는 편은 아니에요.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쳐 보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스윙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 드리는 편인데 공이 지나치게 제가 이 외전 동작, 손 돌리는 너클턴 동작을 시켜도 공이 감기지 않는 분들의 그립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엄지 그 이 라인 있잖아요. 크리즈라고 하는데 이 엄지와 손바닥이 만들어진 선이 코 쪽으로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뉴트럴 또는 위익 그립이라고 하죠. 이건 위익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뭐 오른쪽까지 올 때는 뭐 뉴트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분은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잡아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 뼈, 손등 뼈가 보일 수 있게끔 돌려서 엎어 잡으세요라고 이렇게 딱 해요. 그러면 이 손은 돌리기가 굉장히 쉽죠.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이건 불편한 자세잖아요. 근데 자, 힘 줘. 쉬어 하면 이렇게 이게 쉬는 거. 이게 편한 자세거든. 그러니까 클럽이 돌아가잖아요. 이런 자연스러운 회전을 여기서 쉬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스트롱 그립이 또는 훅 그립을 잡으라고 하면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해서 펼쳐보잖아요. 샤프트가 어디에 있나요? 손 바닥에 있죠? 이거는 완전히 죽음의 그립이에요. 절대 손을 감을 수가 없어요.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스트롱 그립이나 훅 그립을 잡을 때 저는 스트롱은 미니멈, 훅은 옵션 해가지고 무조건 돌려잡기 합니다. 우리 일반 골퍼들은. 특히 저같이 손이 작은 분들은 더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덮어 잡았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. 덮어 잡아서 딱 들어봐서 손 펴보세요 하면 이렇게 걸려있는 분이 있고 덮어 잡으세요 해서 손을 딱 들으면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진짜 스트롱 그립이에요. 이 그립은 절대 빠져나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돌리는 게 원활해요. 다만 잡았을 때 꼭 그립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 탁 약간 눌러주는 그런 형태가 하면 훨씬 더 단단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꼭 쥐구는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으면 꼭 쥐구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손을 회전시켜서 공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. 잘 긁어치기 위해서는 이 외전 동작도 잘 해줘야 돼요. 내려올 때 꽉 잡은 상태에서 우리 손등 돌리는 동작이에요. 외전은 이렇게 해서 돌리는 동작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손 바닥으로 잡잖아요. 그러면 늘 한 템포가 늦어져요. 손가락이 아니라 손 그 바닥이 되면 늘 한 템포가 늦어져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억지로 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. 주도적인 스윙이 되지 않아요. 스트롱 그립 또는 훅 그립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핑거 그립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. 똑같이 덮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 너클이 두 개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개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팜 그립이 아니라 핑거 그립으로 잡아서 덮었을 때 진정한 훅 스트롱 그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진짜 명심하세요. 제가 레슨하는 과정에서 그 나왔던 질문 또는 나왔던 증상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왜 한다고요? 긁어치기 위해서. 긁어치기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. 우리 이병욱은 반드시 긁어쳐야 됩니다. 그래서 절대 스윙도 하는 거예요. 찍어치는 건 없어요. 근데 찍어치는 걸 제가 레슨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탈출 수단을 했지 찍는 게 아니라 긁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디봇은 긁다 보면 라이각에 따라서 스윙 궤도에 따라서 살짝살짝 떠지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대